니콘 Z6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Z6는 최선명 위상차 273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며 컨트라스트 AF를 같이 사용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AF 포인트의 수는 최선명 위상차 273포인트로 493포인트를 사용하는 상위 기준인 Z6 7에 비해 약간 열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체감 사용상의 성능은 Z7에 거의 근접한 Z6도 상당히 우수한 AF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실내 샘플 세트 환경에서 한번 AF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지점 큰 AF 거리 변화가 크게 없는 컨트라스트가 분명하고 이런 환경에서는 뭐 굉장히 빠른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근거리와 중간 거리를 약 1m 정도를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빠른 AF 성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AFS 세팅에서 싱글 AF 상태가 되겠습니다. 싱글 상태에서 싱글 포인트나 와이드 영역의 S를 사용한다고 해도 굉장히 빠른 AF 보여주고요. 라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포인트 검출되는 영역이 클수록 더 AF가 빠른 측면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동 AF 상태에서는 좀 근거리에 피사체가 확인되는 경우는 근거리에 상당히 우선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프레임에서 보시듯이 철상면에 거의 약 90%를 가로세로 90%를 커버하는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AFS 상태에서는 핀포인트 AF가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굉장히 화면에 좀 보이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작은 AF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싱글 AF 포인트에 비해 약 2분의 1 정도로 상당히 작은 포인트를 사용하는데요. 이때는 컨트라스트 AF를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싱글 AF나 기타 엿 이외의 AF 포인트보다는 AF 속도가 약간 느린 그런 속도를 얻을 수 있는 모드라는 부분을 이 영역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정밀한 AF를 필요로 하실 때 그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AFS가 아닌 Continuous AF인 연속 AF인 AFS-C를 사용하게 되면 핀포인트가 빠지게 되고 다이내믹 영역 AF가 사용이 됩니다. 화면에 총 9개 정도의 대표 AF 포인트를 넓게 사용을 해서 와이드 영역, 싱글에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영역을 사용하지만 중앙부의 사각형 중심으로 해서 사이드를 이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동체 추적 상황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Z7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싱글도 같고요. 다이내믹 싱글도 같고 핀포인트도 같습니다만 다이내믹 영역 AF가 약간 더 큰, 약한 1.2배 정도 Z7에 비해 좀더큰 모습이고요. 와이드 영역 S와 라지 역시 마찬가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AF 측과점 자체가 조금 더 세밀함이 Z7에 비해서는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AF 영역이 커지게 보이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AFC에서 역시 와이드 영역 S와 L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S 같은 경우 프레이밍 중심으로 이용할 때 상당히 편리하겠고요. 라지 같은 경우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이용할 때 상당히 범위가 약간 넓기 때문에 좀더 편리할 수 있겠고요. 자동 영역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얼굴 인식부터 뭐 일반적인 AF 상황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OK 버튼을 누르게 됐을 때 초점 추적 고정을 ON을 시킴으로써 해당 피사체를 쫓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F에서도 지금 셔터를 놓고 다시 시작을 할 때에도 추적 ON을 설정화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프레임에서 한번 다시 빠져나갔다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초점 추적 ON이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AF 성능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 기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치상 273포인트라는 부분이 Z7을 비롯한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될 수가 있겠는데요. 니콘 기종은 실제 동작하는 철상면 위상차 AF 포인트의 개수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AF 포인트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Z6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때문에 여타의 기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동작을 하는 AF
포인트의 개수는 훨씬 많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F포인트의 개수는 실사양보다는 적은 게 일반적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니콘의 경우는 굉장히 고집스럽게 느껴질 만큼 위상차 F포인트와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동일하다는 부분 역시 마케팅적으로 충분히 중요하게 이용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고집스럽게 또 굉장히 엔지니어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종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Z6는 Z7에 거의 준하는 제 생각으로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상평으로서는 한 95%, 96%까지 근접한 충분히 뛰어난 AF 성능을 가진 기종으로 평가됩니다.